네, 안녕하세요. 정쌤의 기타 레슨 정쌤입니다. 이 시간에는 구독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저 별과 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곡은 샵이 하나 붙어 있는 G키 곡입니다. 그래서 나오는 코드는 G코드 5, 6, 1 그 다음 C코드 2, 4, 5 C코드 그 다음 D7코드 2, 3, 1 D7코드 그리고 E마이너코드 5번, 4번 E마이너코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. 자, 주법은 칼립소 주법입니다. 주법표 보시고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다운, 다운, 업, 업, 다운, 업, 다운, 다운, 업, 업, 다운, 업. 좀 느리게 하면 다운, 다운, 업, 업, 다운, 업, 다운, 다운, 업, 업, 다운, 업, 다운, 다운, 업, 업, 다운, 업, 다운, 다운, 업, 업, 다운, 업. 자, 이 주법을 틀리지 않고 10번 계속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몸에 익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한번 10번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. 자, 이제 주법을 연습하셨으면 전주 부분부터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전주 C코드 잡으시고 칼립소 주법으로 한번 칩니다. 그 다음 G D7 한번 더 다시 G D7 G. 자, 전주 부분 쭉 이어볼게요. 다음 이제 C코드 잡고 2.
자,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. 자, 오늘은 어니언스의 저별과 달을 배워보았습니다. 자, 쥐키곡의 칼립소 주법이고 그래도 속도가 꽤 빠르니까 코드 빨리 움직이는 연습과 주법을 자연스럽게 연주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고요. 그럼 일상에서 통기타를 즐기면서 힐링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